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 천마을에 위치한 100여 평 남짓되는 텃밭에 와 있습니다. 자, 이 텃밭은 우리 아시는 지인분의 집안 어르신 땅인데요. 자, 해마다 이렇게 텃밭으로 쓰던 그런 자리예요. 자, 이 자리는 저희가 도시농장 겸 미니 매장으로 꾸미려고 이렇게 임대를 한 땅입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 안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 필지들이 이렇게 텃밭으로 쓰이고 또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은 이렇게 잡목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자랍니다. 풀도 엄청 많고요. 이게 관리가 안된 곳은 사실 이래요. 네. 이렇게 방치되는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방치되는 땅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 안에 이렇게 화분 재배로 텃밭 작물도 키우고 깔끔하게 이렇게 조경수도 키워서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도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종의 실험적인 그런 도시 농장 플러스 미니 매장이 될것 같아요. 자, 도시 안에 이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놀리시지 말고 이렇게 나무 재배도 가능하니까 그런 나무 재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땅에 재배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화분 재배를 주로 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분 재배도 하고 식물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도심형 농장 플러스 미니 매장을 기획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을 과정을 수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약바였습니다. 안녕! 사랑해요.